오늘은 보드게임 오버나이즈 사양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을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가끔 오거나이저도 함께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거나이저를 클릭해보면 대부분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대부분 플레이매트이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오거나이저, 보드게임을 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카드를 끼워넣거나 미플 등 정리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물론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격을 보면 이거를 돈 주고 사야 하는지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재질이 비싼 재질이거나 그렇겠지만 가격을 보면 보드게임보다 더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해당하는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매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보드게임 오버나이저를 구매할 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해당하는 보드게임을 자신이 한 달에 얼마나 많이 플레이하는가를 가장 많이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당하는 보드게임이 정말 너무 좋아서 좀 더 게임의 깔끔한 정리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구매를 생각할 경우에 자신이 이 게임을 앞으로 최소 10번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많은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보드게임 오버나이즈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내가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플레이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보드게임 오버나이저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사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드게임 오버나이저를 사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신작 보드게임 혹은 새로운 보드게임을 사고 싶거나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보드게임 오버나이저를 사면 그 한 가지 게임에 대해서 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보드게임을 샀다면 좀 더 여러 가지의 보드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보드게임을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의 보드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오버나이저와 새로운 보드게임 중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새로운 보드게임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경제적으로 오버나이저를 사는데 경제적인 부담감이 전혀 없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하고 계세요? 어서 구매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드게임 오버나이저를 사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감이 없어서 오버나이저를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보드게임 자체도 가격이 싸거나 그렇진 않으니 오늘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명한 구매를 하셔서 좀 더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